상당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이번 궁금증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토피가요. 이렇게 피부가 좀 건조해지면 더 가렵잖아요. 근데 저 아는 제 동생의 아기가 아토피 굉장히 심해갖고 이런 데가 막 되게 짓물렀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너무 자주 해도 피부가 건조해져서 아토피가 심해진다고 들었는데 샤워를 자주 근데 제 생각엔 또 자주 씻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막 그래서 짓무르고 막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박미선 씨 샤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아토피의 샤워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 네. 샤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할 때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고요. 이제 갱정일 경우에 있어서는 샤워도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물이 날 때는 샤워도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어떤 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샤워할 때? 샤워할 때는 우리가 뭐 다른 뭐 연수라든지 네. 뭐 특별한 그런 물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따뜻한 물. 43도 내외에 있는 물이 더 좋고 너무 따뜻하면 예.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피부의 단백질 조직이 파괴되어서 오히려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가서 땀을 빼기보다는 적절하게 샤워를 해서 우리가 모공을 열어준다거나 또 이물질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까 너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아토피의 치료법은 과연 없는 것이냐? 맞아요. 정확한 치료법이 무엇이냐? 네네.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지금까지는 아토피의 발병 원인을 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인 불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상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내 몸속 온도가 낮아진 것만 올려만 주면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모공을 통해서 또 모공 열림으로 해서 피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낮아지게 되면 가려움증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그 몸속 그래서 온도를. 예. 그 몸속 온도는 네. 이제 한방적인 요법으로 약물 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요법이라든지 또 식이 요법이라든지 생활 요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의 약물 요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몸속 온도를 올려주는 인삼이라든지 삼이 네, 또 환기, 또 건강 이러한 유의 한약재를 많이 쓰고요.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곽향, 또 소엽, 또 갈건, 총백 이러한 것들을 그 피부에 모공을 열어주는 해표약들을 많이 쓰게 돼서 네. 효과적으로 심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예. 네. 그 제가 또 이제 주부다 보니까 그 네. 이제 음식 요법.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줘 이제 아토피가 안 걸리나요? 네, 지금 이제 음식 요법이 네. 식이 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식이 요법은 우리가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쪽으로 음식 섭취를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음식들은 실질적으로 맵고 차가운 음식이 더 좋습니다. 네, 매운 음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추라든지 네. 또 후추라든지 네. 또 산초라든지 또 무라든지 이러한 매운 음식이 더 좋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달고 신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 우리가 뭐 꿀을 먹는다든지 또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신 음식 식초 또 우리가 김치는 많이 먹는데 너무 네. 발효가 오래되어서 신맛이 나는 신김치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 근데 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열을 이렇게 막 올려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낮춰준다 말씀이시죠? 몸 안의 온도를? 실제 이제 우리가 꿀이 이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죠. 네. 포도당이 많아서 열 에너지를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맛은 혈액의 점석을 너무 많이 높이게 됩니다. 혈액의 점석이 높아지다 보면은 혈액의 순환 양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피부 말초에까지 가는데 혈액 양이 줄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피부 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충분한 영양 공급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유발되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과 가려움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네요. 네. 또 박사님 말씀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드시던 음식을 또 딱 끊는 경우도 있어요. 방송에서 나가면 네.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거 안 좋대더라.
그거 아니고 내 몸에 맞게 잘 조절해서 드시는 거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적절하게 네. 맵고 또 적절하게 네. 짜가운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맵고 너무 짜가운 것은 위염과 또 고혈압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실생활에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활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찬 물, 또 찬 음식, 또 찬 바닥에 잔다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사우나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답답함을 느낄 때는 네. 약간의 소금물을 먹고 그다음에 진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을 고치면 예방도 되는 거죠. 네, 오늘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습관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맞아요. 아니 생활 습관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거지만 그게 그렇지.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네. 예,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경지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